자, 이쪽부터 합니다. 이쪽부터 마이크로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동에 살고 있는 주민 김문미입니다. 네. 네. 저는 그 아까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청정동에 있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 주차장이 이제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주차장을 그동안 그 도로에 주차하는 그 주차율이 많이 줄었었어요. 저 초기에는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또 도로에 더 넘치게 주차가 되어 있냐면은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게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니까 주민들이 그 이제는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비를 좀 알아봤거든요. 한 달에는 한 6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6개월씩 끊으면 조금 더 할인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6만원조차도 이렇게 청년들 자체가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이제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돼서 대부분 이제 그 뛰어서라도 그냥 주차를 밤에 너무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보니까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 되어서 그래서 사고도 저희 앞에 그 도로에서 사고도 그런 단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항상 좀 불안하고 낮에도 그 주차를 빼지 않고 양쪽에 그래서 한쪽만 하면 2차가 되는데 양쪽에 하니까 그냥 그 1차가 되어버려서 그 오류 내리막길이 향겨울적 흑적이거든요. 내리막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기존에 목요로 사용했던 그 시스템이 다시 복원되면은 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조금 이게 완전 무료가 너무 힘들다면 시에서 좀 보조를 해주셔갖고 한 달에 뭐 만 원 괜찮고 그래서 일단은 좀 티를 내고 어떻게 유료로 쓰라는 티를 좀 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정말 손쉽게 누구나 그냥 쉽게 거기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뭐 환경을 좀 열어주시면 그 교통 문제, 그 도로의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안전 문제가 확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통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이 이희정입니다. 제가 청정동장으로 있을 때 만원산 아래 자락의 10개의 골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겨울철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10개 중에 5개 노선의 열선을 깔아드렸고 항상 주차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 대한 부담 또 올라가는 길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반 통행도로 이제 사용하는 도로가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구간은 창경 구통에서 일반 통행로를 이제 지정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교통정책과장으로 와서 제가 청정동에 있을 때 고민하던 문제가 조금 제 숙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한쪽 차선을 이제 주차선을 놓고 일반 통행을 하든지 그러한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강거동에 이제 올해 추가로 이제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이전에 있던 이제 공판장을 그걸 이제 해제 공사를 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있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깎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잠깐만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그 언급한 그 도로는요 거기가 교통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쭉 그 옛날 그 세운서 그 저기 교차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거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송정동에서 넘어오는 분들도 출근길 거기가 굉장히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차로 하면은 정말 더 좀 힘들어져요. 이용자들이요. 야간에 네. 야간에 지금 6만원이에요. 네, 월에 6만원으로 제가 월 6만원이면 야간에 쓸 때는 한 3만원 이렇게 못돼요. 아니면 그쪽 라인 주인들, 저기 차주한테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서 거기에 있는 정말 주차를 한쪽 면만, 그러니까 한 열만 해도 2차가 확보가 되거든요. 한 3만원 해면은 다 세울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네! 아, 네. 뭐, 그런 네. 다 세워요? 3만원! 그럼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제가 그 부분은
70% 근처에 있죠. 네. 네. 그 부분은 좀 이용이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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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이쪽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에 또 건의하실 분. 여기 미처 생각 못하셨네. 근데 이게 넘어갑니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전동 협회장 박성훈입니다. 먼저 참전동을 찾으신 그 김근상이 통전문 주민 대표의 환영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창원동 조회소 남자 지역 주민의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창원동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26년도 창원 청소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청사 내에서는 신규 청사 게이트 도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 체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간에 2달, 3달에 그 연기된다든가 그런 그 확인되자는 그 소문이 있거든요.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는 그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청사에 대해서 정확한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네, 네, 저 2010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저 창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아주 지금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8월 7일 날 이 자리죠. 여기 2층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좀 주민 설명회에서 거리 대상 저희가 설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계획으로 그 올해 그 건축 착공을 해서 26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예,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공이 언제 가야 되는지 꽤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 현재 그 이 본 청사 착공은 올해 10월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착공 전에 이제 우리 뭐 아시겠지만 임시 청사 이전도 해야 되고 뭐 철거 공사 이런 게 다 완료되는 게 올해 10월 정도로 예정이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을 많이 궁금해요. 네, 10월 달 착공을 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제가 뭐 최대한 겉대는 수준 땡겨 보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하는 건 확실하니까 계획이라 써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죠. 자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전 13동 통장 박창걸입니다. 아까 이제 시장님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육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보충 그 건의를 드리는 건데. 예, 요즘에 그 시집 장가를 가도 이제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낳는 건 많겠지만은, 시에서도 그 애를 많이 낳는 그 직원에 한해서는 그 평가 점수를 좀 많이 줘서 그 승리 기회를 좀 줬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인구를 늘리려면은 또 결혼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주관해갖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그 정보과로 신설을 한다든가 해서 그 젊은 그 남녀들을 빨리 저 옛날 말로는 이제 중매죠 중매 결혼 중매를 해서 빨리 시장을 보내는 그런 과를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빨리 결혼해야지만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하나 더 문제는 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전동에도 공원이 각 층마다 다 있는데 청소를 얼마나 진짜 아침 새벽서부터 늦게까지 청소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늦게 이제 그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먹고 딱 취하면 괜찮은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신고를 하게 되면 좀 벌금을 좀 묻는 그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또 이제 그 개 산책 나와서 개똥 놓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있는 데는 죽는 척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신고해 가면 이제 하게 되면은 벌금 묻는 제도를 다가 한번 시행해서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 많이 나오면은 금평 가점 올려드렸고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쓰면 지금은 중심 써서 안 해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거는 이제 별도 지금 있는 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 결혼 2회차 남자예요, 저도. 그래서 젊은 총각들 만나면, 총각 처녀 만나면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 분위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4시간 아이돌봄 세트하는 거고 지금 그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준비물도 제가 다 준비해 주겠다. 내가 도움 되겠어. 학교에서는 준비를 싹 해주면 그냥 요즘에 뭐 다 정상적인 부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도 있고 또 할아버지가 키우는 애도 있고 아빠가 또 엄마가 근근히 키우는 이런 가정도 많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사실 얘들 준비물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해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학교에서 다 해라. 다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부근대만 그 신화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하고 시범으로 그 시에서 도움을 내고 선생님들 준비도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 협조가 잘 되면 내년에 우리 초등학교가 31개가 있는데 31개 다 확산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했죠? 2000년 옆에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기 아주 진짜 키우기 좋은 도시의 모형을 갖춘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할 건데요. 그런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다가 하는데 또 소아과 방문들에 하는 거 심지어는 고양시 가보세요. 10시까지 밖에 10시 이후에 안 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인근의 시군이.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들 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 애견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옛날에 저 꽃피는 팔도강산에 뭐 하느니 하나가 엄마 아버지가 뭐 이쪽에 그 무슨 도에 가서 아들 만나고 이 도에 가서 딸 만나고 진짜 이렇게 아주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무슨 뭐 삼각관계나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거의 다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나오죠. 오락불교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도 사실 화목하는 거거든요. 애기 안 낳는 거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릴 거예요. 누구도 만나든지. 이제 엊그저께 제가 대통령님하고 사실은 그것 좀 제가 저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엊그저께 토론을 했어요. 대통령님도 좀 했는데 이제는 TV에서 드라마 할 때도 이렇게 정말 애기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응? 아주 진짜 애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애기 보물보물해 손 이거 만지는 게 좋지. 응? 애견 동물을 그냥 이거 만지려고 차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자꾸 끌고 가야지 애들도 애기를 낳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게 뭐 강제로 중에 선다고 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노력을 하되, 저희가 목표가, 학교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작년에 0.78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0.6 이하로 또 떨어져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저 윤영 같은 데 보면 작년 재작년에 출생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이 67명 돌아가셨어요. 그 내가 그때도 한 3,000명 인구가 그랬었거든. 근데 작년 연말에 인구가 2,80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몇 년 지나면 그냥 면 자체 하나가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아기 울음소리도 나게 하려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그쪽에다 조성을 하고 이렇게 각 읍면마다 다 먹고 살게 하나하나 해드리려고 지금 설성도 지금 제일 그 남부지역이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시장 설도 만들어 놓은 거고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아이들이 우리 직장 그 공장이 없는지 알죠? 이천에 학을 그렇게 얘기해요. 공장을 도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유치를 해서 취득을 시켜야 된다. 제가 여기 저기 반도체 공장이 30개가 넘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제 공장 방문을 하거든요. 사람 좀 구해달라고 난리야, 사람. 이게요, 공장은 안 갑니다, 요즘. 이 의식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의식을 바꿔주는 게 어디도 없어, 지금, 보면. 그럼 몇 년 동안 나 이런 얘기를 해서 어쩌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애들한테 건전한 상식을 집어넣어주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 그냥 그, 단발형으로다가, 알바생을 알바. 알바 해서 내가 그 알바비 여기 2천에 많지 않으니까 서울이나 이런 도심에 가서 얼마 동안 돈을 벌어와갖고 여기서 쓰고 또 돈 벌어지고 가서 또 벌어오래요. 여기 공장에 지금 저한테 계시면은 당장 몇백 명 취직시켜줄 수 있어요. 아주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못 구하니까 전부 외국인만 달아나잖아요. 외국인. 농촌에 그렇고 공장에 그렇고 전부 외국인이에요. 가면은 우리 저기 그 창전동에서 혹시 누가 저기 취직자리 해달라 그러면 저번에 저 시를 얘기했어요. 우리 일자리 정책과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 얘기하면은 100% 다 시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일자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지표를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간별로 하는데 항상 제일 1등이에요. 2000이. 뭐 그냥 취직을 많이 시켜서 1등이 아니라니까요.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공장이 공장에는 공장 막 돌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맞춤형으로 반도체 작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조직도 만들었지만은 그 반도체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번에 그 제1고에 반도체 계약학과가 있어요. 계약학과를 저희가 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22명이 입학을 해요. 걔들 22명 거기 졸업한 애들은 100% 취업을 해요. 걔들은 우리가 이거 아카데미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계약하고 반도체 계약하고 직접적으로 그쪽에 가서 공부하고 또 여기 고등학교 와서 또 거기 교수들이 와서 해주고 이렇게 하고 걔네들은 무조건 22명 들어가면 열심히만 해보는 게 100% 취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이런 걸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취업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함께 공유해서 해주는 두 번째 뭐가 되죠? 두 번째 공공관리. 아 공공관리? 아 공공관리. 그러면서 공공관리는 그거에서 안 해? 네. 노치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가을에 그 천전13통 샛별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우리가 쓰레기를 CCTV 꼭 다뤄보세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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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유, 좋은 아이디어 준비. 장단 발통장 심재현입니다. 저는 저 상수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판통에 빌라가 두 동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그거를 접수를 하고 싶은데, 수도관에 잘 안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접수해도 그거 좀 꼭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안 해주는 거야? 제가 아직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판통. 상수도가 아니에요. 그거 좀 흘리지 마세요. 제가요? 오늘 수도관에 아무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손잡을 시켜드리려고 내가 과장을 팀을 주는 건데 예. 내 동네 팔통이야? 네. 창전 팔통이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수도가? 네. 가서 한번 제가 그러면 따로 답변 드리세요. 알아가지고 자, 예. 이쪽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창전동 그라운드 골프
회장입니다. 제가 이제 한 7년째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운동장이 없어서 비인비 놀다가 작년에 드디어 시장님께서 공설운동장을 허락해 주셔서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 창정, 광고, 중립, 증포 등 회원들이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사는 노인네들 체육대회 하는데 천부 땡볕에 서서 한 시간 이상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안을 내서 체육진흥과 과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노인네들 앉아서 할 수 없겠느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간청을 드렸더니 작년에 의전을 100개를 해주셨어요.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2014년도 최초로 어른들이 앉아서 개회식을 하게 됐다. 이게 우리가 최초입니다. 참전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도와주신 분은 저희 재능과에서 해주셨는데 시장님의 덕이 아닌가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시장님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시장실에서 우리 공소운동 장 그라운드 골프를 하지만 거기서 앉아서 쉴 새도 없고 뭐 자격이 있어서 놀 때도 없고 한데 이것도 체육진흥과에서 해결해 줬는데 라커룸을 해결해 줬는데 이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컨테이너를 해주겠다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시설 법적으로 또 안 된대요. 그러니 안 되면 또 노인애들이 그걸 우기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포기하고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세대 주어준대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세민도 죽고 SK에서 나오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노인애들이 뭐나 지원달라고 그러면 돈도 갈까요? 저희는 돈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같이 쓰게 해달라. 창고 열고 또 사무실 열고 이것도 주인만 쓰는 게 아니라 사계동에서 같이 쓰겠다. 사계동, 광고, 중리, 증포, 창정 이게 사계동에서 같이 쓰겠다. 사무실 열고 이게 많은 거 아니에요. 창고 열고 그래서 20평인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큰 것 같아. 두 개 합쳐서 옆에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노인네들이 이거 괜히 그거 신설비 들어가면서 해라고 저희는 못지 않습니다. 같이 쓰게 해주세요. 그런데 방법은 체육 그 스탠드 밑에 중유동 새마을 창고 하나 있고 또 여성복지 여성 부인의 반찬 만들 가게가 아니라 반찬 만드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되는 체육시설이 뭔가 사무실이고 현금실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생명으로 들어오고 왜 분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못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 주고 하는 건 말고 돈 안 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거 뭐 저기 체육진흥과장님 박수까지 이렇게 받고 또 이거 검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연말에도 됐었죠? 네. 사무실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간을 이제 그 계단 밑이든 어디든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해 주기로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권과 대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난 연말에 이제 그 삼계동 회장님도 찾아오셨고 이번에 찾아오셨었는데 그 올해 그 지난해 그 저희 찾아와서 저희하고 대화 나눴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 전개를 맡고 올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주세요. 야, 준비.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10 창전동의 그 과거 화려했던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창전동 발전을 하나씩 하나씩 도모할 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창전동의 그 전기차 충전소가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청사가 새로 신축을 하는데 여기 동에 지금 부기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만약에 청사 신축을 들어가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망연산길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기차도 많아요. 그래서 그 라인 쪽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시장님 거기에가 여의치 않다면 저희 창전동 관내에 어디라도 괜찮으니까 꼭 좀 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라고 기다리겠습니다. 한동봉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동봉 과장 되고 있습니다. 창전동이 철거되면서 유표원들 야단을 공감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장소까지 제안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현재 그 마을산길 적절하게 이제 택시신터에 급선충전기가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당장은 그걸 좀 적극 이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제 신청사가 건립되면 거기 10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소 그 기간 동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구간이 제한하신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수요도 많고 또 교통의 흐름을 좀 방해할 수도 있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오후는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에 공공 주차장이 아닌 공공 주차장에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예. 당장 보통에 하는 생활 지도가 김현민입니다. 제가 저 성자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성자아파트에 그 노인 양반들이 많이 살아요.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그 물이 상수도가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상수도? 잠갔다 그랬으면 그래서 배관이 다 녹아가지고 눈물을 먹고 있어요. 소담 먹을 수 없는 그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양반들은 농민을 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건축을 하는데 언제 시행이 되는 건지, 지금 쓰레기 분리수 보자고 지금 잘못하라는 분이세요, 잘못. 잘해줘, 담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을 보다 지어서 옆에서 재건축 한다고 분리수 보자는 거 안 되고, 상품도 안 되고, 왜냐면 하면 그럼 논문을 넣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누가 해라, 최동규를 원하는 거야? 네, 국과장 최동규입니다. 그 청계아파트 재건축은 요번에 이제 10월 1일까지 조직이 변경되면서, 미래사업 추진단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사업성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이제 주택과에서 있었을 때,
사업성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못하고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렇게 하세요. 거기 만약 지금 상수도가 방 해결이 안 되면은 제가 물 제공을 해드릴게. 그렇게 해도 방법 없잖아요. 지금 물 제공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써. 네. 도치사항 써. 청장 파도가 전차가 나오는 거죠? 더욱 전차가 나오네? 물이 나오는 게? 에어컨 만질 수가 없어요. 다 주시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김경희 지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위급한 보육 현장에 항상 어디든 쫓아와 주시는 김일중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로는 요 뒤에 망향산에 대한 그 공원 조성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그 숲체험원을 가려고 그러면 테마 그 공원 거기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내 아이들은 사실은 거기 너무 조성을 잘 해놓으셨는데 이동화 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을 하실 때 여기 뒤쪽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숲체험원을 하나 해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원 집안의 황병물이 저희가 육아숲체험장 말씀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변공원 상사, 수변공원 사업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놀이장이 들어가고 그 육아숲체험장과 그 유사한 그런 시설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유사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사실은 요즘 그냥 이게 녹색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춰진 공간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숲이 주는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성을 할 때에 일정 많은 거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큼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정말 체험할 수 있고 연상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우리 지금 사실 여기 양화산이 참 좋은 거는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강고동 저 창경동, 충포동 모두가 이제 수변공원은 말 그대로 거기는 숲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이 주는 굉장히 이점이 많고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 겉은 너무 멀쩡해요. 또 어머님들이 이쁘게 꾸미고 이렇게 해다 주다 보니까 아이들 모습은 너무 정상인데 사실은 정상이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주는 곳에서 아이들이 커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또 설공공원에도 지금 하는 거기에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이제 놀 수 있게 조성을 하고 4월 말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숙청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노는 게 아니라, 네, 과장님. 네, 시장님 말씀대로 이게 숙청. 알겠습니다. 예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부분만 더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창변동 주민자치회장 정희동입니다. 갑준연사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고마워하게 이렇게 찾으셔서 시장님 그 수행 가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전 반면에는 그 설봉산과 망연산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박미화님께서 권유한 사항에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설봉산은 뭐 아시다시피 진짜 그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그 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상당히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그 등산로라든지 여러 시설을 시에서 이렇게 반송하셔서 전국 유일하게 진짜 잘 이렇게 꾸려져서 이렇게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관고동, 증포동, 뭐 저희 참전동이 그 끼고 있는 망연산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산로라든지 야간 보안 경광등 이런 거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농민들이 자유롭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안에 다 했나요? 조금 연결되시면 당연히 넘겼으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시간 관계에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민자 지병입니다. 신혜림 다비장애원이라고 차지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이제 킥보드랑 전기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운행할 때도 위험하게 하지만 사실 세워둘 때도 아무데나 세워놓은 거예요. 매장 앞에 지나가고 타고 지나가다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가서 제가 여기서 좀 안 되는데 왜요? 하고 너무 뜬금없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한전앞에도 저희 매장 있는데 거기 옆에 이제 차들이 우회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도 킥보드가 쓰러져 있는데 또 업체에서 수거도 안 하고 해서 반납할 때 어떤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네. 그래서 이건 우리 관리하는 게 있지 않나요? 네. 도로 관리 과장 이청수입니다. 킥보드 주차장 확보와 그리고 적정 수거에 대해서 건의하신 걸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주차장을 여러 군데 이제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수거 업체에 저희가 민원으로 보내면 계속 지속 수거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세히 좀 알아봐갖고 그 요청하신 지점에 대해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추가로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킥보드 신발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계획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참전동 주민에 대한 분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나 오늘 이 질문 안 하면 나 오늘 잠 못 자는지 왜 보셨어요? 그거한테 고만이지. 주차장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 마이크를 잡혀서 다른 게 아니고요. 참전동이 진짜 지역도 언덕이고 굉장히 노후 주택이 엄청 많고 노후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배관을 저희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16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는 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창조동이 옛날부터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모든 이제 그 주민들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집도 많이 요구됐는데 손을 안 대시는 이유는 곧 이렇게 해서 금방 이제 우리는 재개발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지 마자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어떤 확실한 그런 이제 수박이 없어지면서 또 확실한 뭐 지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좀 소소하게 좀 손을 보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청자 아파트도 그 단지 하나만으로 재개발 굉장히 힘든 거로 제가 좀 사치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향기 부족부터 시작해서 언덕 밑에 있는 그 지역을 같이 묶어서 재개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뭐 막연하게 지금처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있어요? 재개발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재개발을 시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고 아니면 개인 아파트들이나 이제 오된 공공주택들에 대한 재건축은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입주하신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체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걸 이제 시에 보면 시에서 그걸 뭐 검토를 하고 그렇게 그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네. 아, 저희는 일반 주택이라, 왜 일반 주택이나 지역은 시에서, 계획할 때, 안쪽은 재개발로 이렇게 선정하고, 이제 시간을 두고, 몇 년 차, 몇 년 차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역 개발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에요. 저희는 다, 거기에 조그만 주택들, 빌라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거는 재개발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상세한 거는 동장님하고 얘기를 일단 나누세요. 그러면 동장님이 필요한 거를 시에다가 물어볼 건 시에다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할 거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 자, 이제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청정동장 김선희입니다. 같은 시와 시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시민과의 대화가 저희 청정동에서 진행이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열정 가득한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시민들에게는 든든하고 힘이 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평가한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희 시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하시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또 김일중 도의원님, 또 시청의 국과장님과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동에서는 청정동의 어두운 곳을 좀 더 밝고 활기차게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먹자골목의 어둡고 슬럼화된 곳에 조명과 바닥공사를 실시했고 설봉초 인근 어둡던 소각로의 벽화사업과 조명을 설치해서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시장님의 제일 철학인 시민중심 신속행정의 본보기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소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새로운 이천의 발전을 우리 청정동이 견인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동 전체 공무원이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정동이 이천시의 재건축이에요. 청정동이 중심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희용 지금 이교정서가 되겠나요? 아주 나머지 일자리를 치고 보냈잖아요. 지금 여기 그 김선희 동장님도 휴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리고 저희 시장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 못한 사항도 동장 상의하면 다 이게 시청 어느 부서에서 보라는지 다 알기 때문에 해답을 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청정동에서 주민들과의 대화했는데 제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상천외에 또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요. 정말 이게 진짜 소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천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천병원이요. 순환기내과 이쪽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성남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천병원이 인증을 받았기도 하지만 분당에 서울대병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대병원하고. 그래서 이천병원으로 가면은 손님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그러면 가면은 만약에 이분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은 119 타고 가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화면을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가자마자 막 치료가 가면. 그리고 여기가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거 모르시죠? 알아요? 호스피스 병동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생을 얼마 안 다니신 분이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보통 이제 강남 청골병원이나 이런 데서 시시라고 했는데 죽는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 진통제 보고 그냥 막 놔두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여의도 있고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이 전병원이 종합병원 옛날에 지금 올해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실은 종합병원 여기다가 신청에다가 짓게 해달라는데 종합병원도 더 좋아요. 여기 시스템이 제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갖고 아주대병원도 바로 헬기 바로 떠서 바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천병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주위에다가 얘기 해주세요. 네, 그러면 돈도 싸죠. 또 바로 조치가 가능하죠. 또 이천이
정말 끝내주는 도시예요. 예. 병원도 2,000명만큼 좋은 병원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예. 네, 저는 이제 올해도, 올해가 이제 그 제가 민선 8기 3년차인데요.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 창변동 교회에서 가는 그 창변동 소관이죠. 불스 5거리가 새로 바뀔 거고요. 거기가 관고동의 관문에서 들어오면서 아주 상징적인 테마 거리로 이렇게 조성을 할 거고요. 그 저기 불스 5거리에 지금 있는 게 다 철거가 되고 거기를 우리의 미래에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들어있고요. 그 차 주차장 다 없어지고 그 옆에 사물 주차장도 다 들어갈 거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 안에 완전히 완성될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여기서 창변동은 뭐 눈만 뜨면 걸어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복한천 3공원, 3수정원, 4수정원이 아기들 데려가서 뭐 놀기도 하고 또 글램핑이라고 해가지고 그 거기서 먹고 자고 화장실도 있어요. 아주 최고급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한천에 그 멋진 데가 들어있습니다. 그 설봉공원도 아까 만연산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 일단은 뭐 여기 이천하면 뭐 설봉공원 아니에요. 지금 설봉공원 그 마무리 정비하는 게 거의 끝나가는데 그 위에 사계절 썰매장이 들어서고 전망대가 들어서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올해 4월달에 5월달에 이게 다 1단계가 끝나면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해놓으면은 뭐 지금 여기 오천공원이 이제 반으로 나눠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국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황토 것도 들어있지만 그 밑에는 그 어린이 동요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동요의 도시가 되죠. 한상 오천공원에 올라가면 동요가 흘러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셔서 좋고요. 올해도 그냥 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시민의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이제 본인의 생활을 하시고 어려운 게 있어요. 언제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시간 걸려서 그렇지 저는 전부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올해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주민과의 창변동 주민과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